태풍 제5호 독수리는 현재 필리핀 루손섬 북쪽 바시 해협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2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최대 순간풍속 초속 70m, 바시 해협을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서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형이고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태풍의 눈이 보입니다. 현재가 이 태풍의 전성기에 해당합니다. 필리핀 부근 해역의 해수온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흩어져 있던 구름이 해수온이 높은 해역을 지나면서 급속하게 중심을 향해 모여듭니다. 태풍의 중심은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태풍 중심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을 기압 경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 중심으로 구름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태풍은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입니다. 기압 경도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태풍의 눈이 생깁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겨 맑은 하늘이 됩니다. 그런데 기압 경도력이 클수록 태풍의 눈은 작아집니다. 태풍의 눈이 작고 또렷할수록 태풍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풍의 작은 눈은 위험합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발표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03시입니다. 태풍 제5호 독수리는 슈퍼태풍에서 태풍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매우 강한 세력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의 91W는 오렌지 서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열대 사이클론, 즉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 저기압의 발생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 제6호 카눈이 됩니다. 태풍 제6호 카눈은 태국이 제안한 이름으로 열대의 과실수, 나무의 이름입니다. 이 경우 태풍 제5호 독수리보다 좀 더 동쪽으로 우리나라에 가까운 코스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중기예보센터가 발표하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태풍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가 이미 태풍 제5호 독수리가 발생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태풍 제5호 동쪽에 또 하나 높은 확률을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풍 제6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호, 6호와 같은 태풍은 여름의 고기압을 강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태풍의 상승기류가 주변 고기압의 하강기류가 됩니다. 따라서 태평양 고기압을 강화시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태풍이 북상하면서 더위가 더 한층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해양대기청입니다. 태풍 제5호 독수리는 루손섬 북쪽 바시 해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괌 남쪽 해역에는 91W 저압부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곧 열대저기압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럽의 ECMWF 모델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올해는 엘니뇨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기록적인 고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더구나 세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경에 태풍 제5호 독수리가 중국 남동 해안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91W는 태풍 제6호 카눈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지에 상륙한 태풍 제5호는 더 이상 수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급속히 세력을 떨어뜨립니다. 중국 내륙에서 온대저기압이 되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풍 제6호 카눈은 점점 더 몸집을 키웁니다. 이 해역은 태풍 제5호가 지나가면서 바다를 휘저었기 때문에 해수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태풍이 발달하기에는 충분한 해수온입니다. 태풍 제6호 카눈은 북상을 계속하고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8월 2일경 중국 동해안에 상륙합니다. 다음으로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드입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갑자기 상승하는 원인이
작년에 통과해서 일어난 해저화산 분화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통과 화산 분화로 대기에 방출된 대량의 수증기가 앞으로 5년간 지구의 온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증기는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경 태풍 제5호가 중국 남동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 즈음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 태풍 제6호 카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에 상륙한 태풍 제5호는 수증기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급격히 세력이 약화되고 소멸해 갑니다. 한편 태풍 제6호 카눈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북상을 시작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납니다. 그런데 보통의 태풍은 오키나와 부근에서 동쪽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서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8월 2일경 유럽의 예상과 마찬가지로 태풍은 중국 동해안에 상륙합니다. 태풍은 보통 북위 25도 부근까지 올라와서는 편서풍으로 갈아타고 동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것을 태풍의 전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때와는 반대로 태풍이 서쪽으로 전향하는 것으로 유럽과 미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때 태평양 고기압이 갑자기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것인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